여름 오후 7시 승점 석점이 절실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2 K3 리그 21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맞대결, 이곳 창원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의 이승규 골키퍼, 이용, 김주헌, 오윤석, 이재권, 최명희, 한지원, 한승환, 이강욱, 태연찬, 루안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교통공사의 선발 라인업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코치가 오늘 팀을 이끌고 있고요. 박청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박태홍, 임유석, 장현식, 정현식, 박재현, 신영준, 김소웅, 이민우, 한곤용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원시청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부산교통공사 위치하겠습니다. 헤더 전방 쪽에서 그대로 달려갑니다. 박스 근처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걷어냈습니다. 아직 세컨볼 살아있고요. 왼발 슈팅 그대로 떴습니다. 네, 전반 2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공격적인 모습도 한 차례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김소홍 선수가 또 중앙 쪽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있었고 그대로 왼발로 한번 슈팅을 노려봤습니다만 약간 아쉽게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공 끊어놓고 다시 한번 공 찾아냈습니다. 창원 달려갑니다. 전방 쪽 찔러줬습니다. 그대로 이강욱 선수 오른발로 높게 뛰었습니다. 가슴으로 맞고 기회입니다.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전반 11분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창원시청입니다. 네, 지금은 태연찬 선수였죠. 네, 지금 굉장히 귀여운 세레모니 보이고 있고요. 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연찬 선수 역시 오늘 투톱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원시청 1대0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왼발 스타킹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강 선수 오른발로 높게 뛰었고 그대로 가슴으로 받고 네, 오른발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정말 좋은 슈팅을 한 차례 보였습니다. 네, 역시 창원시청의 태연찬과 루안 선수가 굉장한 또 득점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연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현재 리그 도움 2위에 위치해 있지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안 선수와 함께 사이좋게 또 이제 골 결정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역시 오늘도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 뒤쪽까지 낮게 연결 네, 오른쪽 깊게 들어왔습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그대로 안정적으로 펀칭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잡아내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충돌이 있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른발로 네, 높게 뛰었고요. 그대로 한 차례 펀칭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네, 지금 신영준 선수와 한건용 선수군요. 한건용 선수와 충돌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신영준 선수가 코너킥 준비하겠습니다. 왼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오, 지금은 네! 정말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헤더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굴절되면서 그대로 네, 라인 아웃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왼발로 높게 띄웠고 쳐내는 과정에서 머리에 맞았지만 살짝 빗나갔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네, 한껏 아쉬운 표정을 지었던 노동공 선수였고요. 달려갑니다. 왼발 슈팅! 멀었습니다. 정면 향했습니다. 그대로 세컨볼! 다시 한번 공 살아있습니다! 네, 다음 가운데! 네, 지금은 창원의 공이 됐습니다. 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왼발로 슈팅 직접 노렸는데 그대로 잘 막아냈고 세컨볼까지! 네, 골포스를 맞았군요. 세 번째 공까지는 처리하지 못했고 네, 정말 네,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오른발로 멀리 높게 뛰었습니다. 헤더 앞쪽으로 걷어냅니다. 아직 박스 근처에 있습니다만 그대로 걷어내면서 네, 지금은 창원시청이 또 잘 걷어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양팀 창원시청 축구단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태연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이재건 선수.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양팀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에 창원시청 축구단,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가 위치하겠습니다. 어우, 네, 두 명 사이 연결됐습니다. 왼발로 높게 뛰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됐고 좋은 위치에서 네, 왼발로 낮게 뒤쪽으로 슈팅! 그대로 가운데로 안겼습니다. 네, 지금도 좋은 연결 보여줬는데 박창혁 골키퍼 아주 안정적으로 품에 안겼습니다. 네, 왼발로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연결하고 슈팅 한번 한 차례 노려봤습니다만 박창혁 골키퍼가 좋은 위치, 왼발로도 멀리 바라봤고요. 네, 이번에는 이승규 골키퍼. 어우, 네, 지금은 좋은 위치에서 그대로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툭 쳐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1대1 균형추를 맞췄습니다. 네, 이승규 골키퍼가 방금 골을 처리하려고 나와있는 가운데 그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서 골로 만들어냈거든요. 정말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네, 현재 김소웅 선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정말 리틀 황의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김소웅 선수 집중력 잃지 않고 걷어낸 공 끝까지 바라보면서 네,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현재 후반 50분도 되기 전에 1대1로 양팀의 스코어는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김소웅 선수였고요.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연결됐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뒤쪽으로 오른발로 열어줬습니다. 헤더 그대로 막아냈습니다. 와, 정말 슈팅, 와, 굉장한 슛이 나왔었는데요. 오른발로 띄운 공은 그대로 헤더. 네, 와, 이 공을 놓치지 않고 아크로바틱한 골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루안 선수였고요. 또 이 공을 박창혁 골키퍼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막아냈습니다. 공 잡아놓고 멀리 바라봤습니다. 이재권, 그 장면에서 그대로 네, 지금 휘슬 울렸습니다. 지금 루안 선수가 또 한 차례 충돌이 크게 있었는데요. 네, 측면 연결하는 과정에서 루안 선수가 네, 발이 걸렸군요. 네, 루안 선수가 한 차례 또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절뚝이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 그대로 중앙에서 태연찬 다시 뒤쪽으로 오른발 슈팅! 네! 안겼습니다. 박재혁 골키퍼의 딱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태연찬 선수가 한번 잡아놓고 뒤쪽으로 흘려줬습니다만 그대로 각도 나오자마자 오른발 슈팅 때렸습니다. 네, 그 가우정 가운데 또 한 번의 역습 기회가 있었고요. 이승규 골키퍼 잘 잡아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슴으로 받고 넘어지는 과정 가운데 휘슬 울리지 않고 이승규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이민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다른 리그에서, 부산 근처에 있는 리그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는데 옆에서 파고드는 정략을 이번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슈팅! 네, 위로 떴습니다. 기회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임예담 선수였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한 명 제치고 그대로 오른발로 슈팅 눌러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위로 떴습니다. 최명희에게, 최명희 뚫어냅니다. 왼쪽 바라봤습니다. 임예담 왼발 높게 띄우면서 헤더! 지금은 또 네, 조범석 선수가 한 차례 아쉬워하면서 인상적인 장면 한 차례 남겼습니다.
네, 임진아 선수가 스텝오버를 보여주면서 왼발로 뛰어봤는데 헤더의 정확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공 잡아놓고 왼발로 멀리 바라봤습니다. 박스 근처까지 하지만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는 1대1, 1의 균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